이런 사람이 하우돈이었거든요. 하우돈은요, 항상 전쟁터에 가도 스승을 모시고 공부를 했다. 14살 때인가 스승을, 뭐 어떤 애가 스승을 욕했대요. 그래서 확 돌아가지고 다를 죽였다는 거야. 스승의 명예를 위해서. 험악한 시대예요. 그런데 살인자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야, 정말 훌륭한 학생이다. 이렇게 됐는데. 안녕하세요. 각태우정입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이라고 하는 5월 15일입니다. 5월 15일은 세종대왕 탄신일에서 따왔다고 하는데, 정확히 세종대왕의 생일은 음력으로 1397년 4월 10일이고, 이것을 양력, 율리우스력으로는 1397년 5월 7일, 그리고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그레고리력으로는 1397년 5월 15일이어서 이날이 스승의 날이 되었습니다. 세종이야말로 대왕이라는 칭호가 붙을 정도로 위대한 스승 같은 인물이죠. 사군 육진을 개척해서 지금의 한반도 국경을 완성하였고, 훈민정음을 창제하였으며, 음악으로 보면 정관보를 창안하였고, 음악제도를 정비하였으며 새로운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더욱이 훈민정음 창제 후 용비어천가를 지었는데, 지금은 성악 부분이 빠졌지만 용비어천가의 일부를 노래한 것이 여밀락이고, 이것은 세종대왕이 직접 지었다고 전해집니다. 스승의 날에서 세종대왕을 거쳐 여밀락으로 이어지는데요, 사제 관계하면 국악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스승과 여밀락을 아우르는 국악기의 감동적인 에피소드를 전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국악협회에서 기획을 하고 민속원에서 발간한 명인에게 길을 묻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다양한 작가들이 여러 명인들과 대담을 하고 그분들의 예술 인생에 대해서 기술한 책으로 총 3권의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국가무형문화재 대금정학 예능 보유자 일란 조창훈 선생님에 대한 내용이 있는 대금으로 선을 그리다 부분이 있습니다. 조창훈 선생은 국악사 양성소 1회 졸업생으로 국립국악원 단원,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단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스승이자 대금정학의 큰 별이신 녹성 김성진 선생님과의 여러가지 일화를 회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스승은 제자를 자식처럼 생각했다. 오죽하면 자신의 두 아들 위로 조창훈을 형으로 치고 큰아들이라고 불렀을까? 즉, 당신의 아들보다도 더 대우를 해준 것이죠. 또한 김성진 명인은 애주가로 유명했다. 김기수, 김태석과 같은 당대 명인들과 술을 마시며 솜털이 가뭇가뭇한 14살 어린 제자에게도 술을 가르쳤다. 걸러 들으세요. 아무튼 개미 한 마리도 못 죽이던 분이지만 대금에 있어서는 매우 엄격하셨던 녹성 선생님과의 여러 추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러 내용 중에서 저는 특히 아끼는 제자가 잘못을 하였을 때 그것을 대하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너무나도 감동적이었어 울컥 뭉클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 특히 대금을 전공하는 학생들과 국악중학교에 들어오려고 하는 잼미들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다음날 스승은 아침 일찍 제자를 불렀다. 그리고 앉은 자리에서 여밀락만 불라는 엄명을 내렸다. 초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1시간 50여 분을 한번 불고 다시 처음부터 반복해 불고 손가락에 쥐가 나고 다리마저 저려 감각이 사라졌다. 하지만 꼬박 4시간 동안의 여밀락 불기 벌은 쉬지 않고 계속됐다. 그러는 동안 스승은 내내 복도에서 서성이며 제자의 대금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정말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화입니까? 학생 체벌을 금하는 학생 인권 조례가 2010년대 초반 시작되었고, 그 전에는 장구채, 단소, 플라스틱 차 이런 애교스러운 회초를 넘어서 싸대기를 날리거나 강목, 검도, 대금, 하키스틱 등으로 구타를 하여 강한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무려 지금으로부터 60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잘못한 학생을 체벌하지 않고 오히려 음악으로 교화시켰습니다. 그것도 백성과 함께 즐기다 라는 뜻을 지닌 여밀락이라는 곡으로 말입니다. 개미 한 마리도 못 죽일 정도로 심성이 고우신 휴머니스트 녹성 김성진 선생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학생들이 사소한 잘못을 하거나 아니면 악보를 못 외웠을 때 쉽게 흥분하고 각태를 휘두르는 저 자신을 반성하며 항상 겸손한 자세로 더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맡고 있는 국악중 대금반 학생들에게 수업 시간마다 여밀락의 참뜻을 몸소 체험해 주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렸을 때 익힌 여밀락의 참맛은 평생을 갑니다. 게다가 요즘에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소위 청탁금지법, 김영란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금품, 대가성 선물을 막자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종이로 접은 카네이션도 선물하면 안 되는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정성에서 우러나오는 선물까지 막아서는 안 되겠죠. 게다가 사제 관계하면 국악계 아닙니까? 다 방법이 있습니다. 국악 전공자라면 여러분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생님에게 찾아가서 여밀락 전바탕 연주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혼자라면 혼자서, 여럿이면 합주로 말이죠. 이 정도의 선물 가지고 처벌을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각박한 세상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여밀락의 세계로 갑시다. 그러면 안녕.